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1년에 사라진 김은정 아나운서의 행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경북 영주시에서 태어난 김은정은 1984년부터 KBS 방송국에서 근무를 시작, 이후 1989년까지 KBS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TBS 교통방송 개국과 함께 TBS로 이직하여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의 김은정입니다. 론도 베네치아의 진행을 맡으며 승승장구하게 되는 김은정 아나운서. 하지만 2년 뒤인 1991년 김은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1991년 추석 전날인 9월 21일 오후 9시쯤 독신으로 사는 집을 나서 50m쯤 떨어진 고모의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새벽 5시부터 있는 추석 특별 생방송 때문에 일찍 쉬어야겠다 라며 고모 집을 나선 후 그녀는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요. 사라질 당시 평상복 차림이었으며 핸드백에는 월급으로 받은 100만원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국 이래 단 한 차례 방송 펑크도 낸 적이 없던 김은정은 이날 이후로 방송국과도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사라진 지 3일째가 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김은정의 언니는 매일 방송국으로 여동생 대신 출근하여 김은정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남자 관계 등을 추적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였고 이후 2-3년간 수색 끝에 결국 1993년 KBS 시사 방송 프로그램의 힘까지 빌려 수소문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사라질 당시 김은정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어 굉장히 슬퍼했다는 진술도 있었고 또 집에서 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쪽지도 발견되어 당시 남자친구를 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김은정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의 한 지방에 있는 해안에서 한국인 여성분이 김은정과 나이와 연배가 비슷하고 이목구비도 비슷하다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비슷한 목격담이 여러 개 올라왔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김은정은 3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그녀가 멀쩡한 상태라면 현재 67세입니다.